김정은이 먼저 몰고 들어갑니다. 좌중간에서 첫 슛을 던졌습니다만은 빌링스의 리바운드, 일단 파울을 끌어냅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자유투를 얻어냈죠. 그렇습니다. 빌링스가 골밑에서 일단 뭐 첫 번째 플레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선수가 뭐 정통 센터 유형은 아니지만 리바운드는 좀 탁월한 실력을 보였거든요. 빌링스. 자, 지금은 단타스가 네. 빌링스를 완전히 놓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빌링스 선수가 밖에서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1대1로 득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한 루트 중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육이 올라와서 하루 쉬었거든요. 또. 네, 예, 그런 예. 부분까지 감안하면 아직까지 적응이 더 필요하겠죠. 자, 김정은이 속점을 던졌는데 아, 빌링스가 아주 과감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명희에게 구슬이 따라붙었습니다. 빌링스 우중간 45도 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빌링스의 슛도 좋았지만 이 선수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막아준 박태진 선수가 그렇습니다. 빌링스 골밑 최은실, 최은실의 마무리입니다. 아, 사실 빌링 선수가 이런 어시스트 능력을 대학교 때부터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네, 자신에게 시비가 몰리는 걸 보고 그것도 찬스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빌링스에게 왼쪽 사이드. 아, 이명이 놓치질 않는군요. 자, 빌링 선수도 장기가 나왔죠. 돌파하면서 패스 빼주는 걸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자, 이번엔 찬스 잘 만들어줬습니다. 지난 선수가 좀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자, 빌링스가 끼어줬고 마무리합니다. 성공에 성공하는 우리은행입니다. 빌링스에게. 우중간 좋았습니다. 잘 빠르네요. 들어갔네요. 네. 자, 빌링스 이런 기동력이 또 우리 은행의 신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탄타스에게 연결 인사이드 공격. 아, 놓쳤군요. 이소희가 잡았습니다. 이소희의 슬점 들어가질 않았고요. 빌링스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확실히 리바운드 잡는 부분은 뛰어난데 박혜진이 잡았습니다. 이소희와 매첩이 되어있는 더블팀이 들어갔습니다. 빌링스 하이포스트에서 아, 들어가는군요. 지금 올라가는데 약간 버퍼링이 걸린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적중되네요. 노현재 단타스에게 어렵게 연결되진 않았네요. 하지만 역시 뭐 디플렉션 해주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자, 인사이드 빌링스의 득점이었습니다. 빌링스가 골밑에서 이 단타스 매첩도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점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안에지 실패.